김창정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? 뒤에서 귀찮게 해갖고 보냈어요 지금. 아, 예, 그래요. 네. 여기 정말 안 보이는데. 아, 너무 귀여워요. 아, 잘해주시죠. 김창정 씨, 구독편 잠깐 해주실래요? 진지하게. 이거 봐, 이거 봐. 다리 떠는 거. 나를 아프지 나도 혼자 살아가. 이렇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 두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이 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? 객관적으로. 제 생각인데요, 그. 왜 나도. 저게 멋지게 좀 맞지. 그게 미국 전라도 발음이라고. 그 학생이. 아, 민뱅. 네? 민뱅. 민뱅? 병석이. 아, 별명이에요? 네. 아, 왜냐면요. 지금 창경 씨가 가르쳐 주는 애는 진짜로 음치인 거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애는 그냥 노래를 못 부르고. 아. 이번 주에는 그 두 명의 음치가 또 얼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 아, 네. 음치와의 전쟁. 생각해보니까요, 형도 배고프실까봐 사긴 샀는데요, 남은 것 없어요. 에이, 어디 샤크라요? 샤크라랑 김민이랑 전지현이랑 SBS 김민이랑 우리가 핑크의 효율. 잘 들려. 불러봐. 나 또 그렇지. 음치 탈출을 향한 끝없는 도전의 대상자. 서서히 희망의 빛이 보이고.
그냥 19만 대 잠깐 할 때. 그거 제대로 하는 거 엄마 거잖아요. Right.
날 지금 처음 알았어요. 어, 그러니까 이걸 보고 샤크라 판정승이라 그러는 거죠. 다섯 개 사왔는데 한 개 우리 주고 네 개 샤크라 준 거예요. 샤크라 준 거야. 야, 좀 이따 병석구 만날 거거든요. 중학생의 음치 탈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각오 한마디씩 전가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랑 같이 한 시간들이 뭐 다만 무슨 방송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노래를 배우면서 정말 잘 배웠다라고 마음속에 깊이 남게 이렇게 만들어서 추억이 됐습니다. 네, 아. 네. 우리 대훈이 여러분들도, 네. 우리 대성군 한 번, 오늘 왜 이렇게, 네. 한마디 잘하고. 이제 병석이 가르치면서 이제 한 반을 온 것 같아요. 역시 탈출하기. 그리고 반을 우리 지도자 열심히 해서. 꿈치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오늘 인창연체 조이진이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엿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.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요. 자, 기쁜 토행 이어지는 순서는요? 네,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의 청춘들이 이야기